일본은 제가 마무리하는 행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는 2017년을 여는 새 순서는 혹시 임명할 수 있는 이제 2017년도 추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운영위원회장, 그 기관장 교수님하고 추천위원회에서 바로 운명위원회로 내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전순복음교회가 모두가 다 전에 이호선 장로님이 지금 어디에 와서 장로가 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 잘 못 나오시니까 빠지고 전국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분들은 원로가 되셨어요. 원로가 되고 물론 장로가 되고 현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 장로 중에는 지금 장로 중에는 1992년도 1994년 장로님 중에서 정완선 장로님, 또 1996년 장로님 중에서 김성구 장로님, 1998년 장로님 중에서 박석빈 장로님, 2000년도 장로님 중에서 김세태 장로님, 2002년도 장로님 중에서 김만선 장로님, 2005년 장로님 중에서 장원아 장로님, 2008년 장로님 중에서 김수구 장로님, 2010년 장로님에서 이성현 장로님, 2012년 장로님에서 장용석 장로님, 2014년 장로님에서 이용재 장로님, 2016년 장로님에서 서광규 장로님, 12 분의 장로님이 2017년도 이번 당에 운영위원이 되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 대표로 추천을 했습니다. 장로회 회장은 김소호 장로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박석빈 장로님, 안수입자회 회장은 김광대 장로님 추천을 받아서 유성한 안수입자회 김광대 현 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다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좋은 의견으로 좋은 자리에 많이 가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회, 권사회는 병의 회장 뒀습니다. 장병의 병의 장로님. 또 권사회 고문은 또 권사회 중에서 병의 장로님 또 두 분 더 계십니다. 최덕순 병의 장로님, 김금순 병의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회 회장은 이종수 권사님, 안석주. 그 다음에 권사의 부회장은 세 분입니다. 최용호 권사님, 그리고 전복관 권사님, 그리고 한용리 권사님, 아니죠.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 본부장, 김재택 장로님, 또
사랑하는 위원장 김재 대표님, 성도 교제위원회 위원장 조호석 장로님, 해성교회 위원장 홍진기 장로님, 국내 전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장로님, 가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기 장로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예기 장로님, 체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장로님, 유튜브 동영상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장로님, 장애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장로님, 그래서 그 다음에 남선교회, 그거는 그동안 여남남선교회 그랬는데, 남선교회라는 이름, 여선교회 너무 좋은 이름. 그래서 연합을 앞에 붙이지 않냐고, 남자 선교회, 여자 선교회, 그래서 남선교회, 남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연합회장이 계획이 앞으로도 여남남선교회 안 쓰면 좋겠습니다. 연합 붙이는 것보다는 남성교회 붙이고 여성교회 붙이고 훨씬 더 실감한 이름, 실감한 이름. 그래서 남성교회 연합회장은 이성민 장관. 또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는 그동안은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연합회장을 두고 그 다음에 제1부회장, 그러니까 제1회장. 남선교회는 연합회장 말고 남선회장이 제1회장, 제2회장 두 사람이고 여선교회도 여선교회 연합회장 있고 여선교회는 제1회장, 제2회장, 제3회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연합회장 이성명 장로, 제1남선교회 회장, 부회장 회장 정성명 장로, 제1남선교회 회장 손재현 장로, 여선교회 연합회장 무광재 장로, 제1여선회장 신영희 권사. 신영희 권사는 특히 육중 한원식당을 책임을 져서 받았고, 제2여선회장은 김정순 권사, 육중 한원권대. 제3여선회장은 백인순 권사, 성전 안내. 그다음에 조선교회 안에 부회장 있고 또 총무관 총무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위원회 회장 김만성 장, 어머니기도회장 장한나 장, 찬양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목 장로 수고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권용원 장로가 많이 하셨다가 좀 쉬셨는데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사회위원회 총무는 대의원장은 전장을 수고하셨는데 사업 때문에 못 하시냐고 해서 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 실무자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변중선 안수집장, 예금대교원장의 김석호 장로, 대학 청년대교원장의 임태복 장로, 세월교원장의 원장 이형석 장로, 이렇게 해서 기관장들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결제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이제 새로 의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시는 최동호 목사님이 요즘에 결제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한 대로 결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뭐 섭섭한 거 속이다 하면 더 앞으로 합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도 한 3개월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훌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다 알거든요. 그런 자리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추천했으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아멘으로 받고 모두가 다 풀뿐이니까
세상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우리 귀한 기관장들을 보람과 상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 종이 항상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종이 더욱 언들을 대물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아버지 자손과 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기관장님들 임원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정말로 통꾼으로 알고 헌신 봉사로 많은 상 받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가 잘 된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 교회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